멘탈의 연금술 24번째 시간을 할당하라.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가 있다.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글을 쓰는 도중에도 걱정은 슬금슬금 당신의 머릿속에 기어 들어올 것이다. 물론 이 걱정은 잡념에 불과해 글을 쓰는 집중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시간을 할당한다. 1시간에 40분은 글을 쓰는데, 10분은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10분은 걱정을 하는데 할당한다. 단 걱정에 할당한 10분의 1을 쪼개서 10번에 걸쳐 해서는 안 된다. 각 할당된 시간은 그 이하의 시간 단위로 세분해서는 안 된다. 40분 동안 중단 없이 글을 쓰고, 10분 동안 마음껏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 다음 10분 동안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걱정과 놀아주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어떤 일을 할때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업으로 나누고 각 작업마다 시간을 할당하고 나아가 작업을 끝마치는 데드라인을 부여하면 걱정이나 잡생각 없이 탁월하게 다룰 수 있다. 주목받는 기업가나 명성 높은 CEO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꼭 물어보곤 한다. 그러면 대부분 수첩이나 노트들에는 각종 스케줄이 빼곡하게 차 있는데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눈에 띈다. 평범한 사람들의 스케줄러에는 대체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채워져 있다. 이는 CEO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의 스케줄러에는 해야 할 일들 목록 옆에 마감 시간이 적혀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적으면 점점 일이 쌓이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옆에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인지 시간을 할당해 놓으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결할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다. 이는 성취감마저 느끼게 하고 알차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데드라인을 부여하라. 나 지금 걱정이 있어.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로 바꿔라. 평범한 사람들의 스케줄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CEO들의 스케줄러에는 해야 할일 플러스 마감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만 적으면 점점 일이 쌓이는 것 같은데, 데드라인을 적으면 해결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걱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파고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끝없이 미루게 만들고 모든 의미 있는 약속과 결심, 의지를 깨뜨립니다. 시간을 할당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라.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